예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봤었는데요. 자, A라는 배열은 01이라는 순서번호랑 두 개의 사이즈의 00이 들어가 있다가 33과 0, 이제 55랑 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A의 0번째는 우리가 아까 55를 넣었는데요. A의 1번째, 1번째 뭐죠? 두 번째죠. 또 마지막 거죠. 여기에 66을 넣으면은 0번째는 55, 1번째는 66. 즉, 55, 66이라는 두 개의 정수가 있는 배열이 A가 되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요거 어떻게 됩니까? A의 2번째에 적용한다는 얘기죠. 01이기 때문에 요 사이즈가 2인 걸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벗어나서 참조 개수로 하던 셋으로 하던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그런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해보죠. 자, 요 24번째 줄에 A, E 인덱스를 접근했죠? 바로 이렇게 예외가 발생했죠. 예. 요 E 인덱스가 어레이의 인덱스를 벗어났다. 바운더리 경계를 벗어났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되게 됩니다. 에러가.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셋을 하던, 뭐, 겟을 하던 다 마찬가지로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값을 찍는 것도 물론 또안 되겠죠. 예,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요거는 셋이고 요건 겟인데 어차피 인덱스는 경계를 벗어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얘도 똑같이 에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경계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경계. 경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에서는요, 배열은 0 기반으로 되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뭐죠? 맞습니다. 사이즈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사이즈랑 같을 수는 없어요. 즉, 사이즈보다 1 작은 값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나중에 저희가 레스트 인덱스라고 대체가 되는데요. 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전체 요소의 개수에서 1뺀 거가 인덱스의 마지막 순서 번호고 0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A 배열을 한번 이번 나란히 한번 찍어 볼까요? A 배열을. 자, A 배열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레이 A라고 찍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지만은, 예, 자바를 좀 깊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찍혀 있죠. 이렇게 타입과 이상한 16진수, 예, 해시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는 좀 약간, 두리뭉실하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요것보다는요, 저희가 한번 함수를 적용해서 어레이의 값을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볼 거죠,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아, 앞에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join to string이라는 함수, 스탠다드 함수인데 아직 잘 모릅니다.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문자를 붙였다 뗐다는 걸 많이 하는데 그때 많이 쓰입니다. join to string 한번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separator를 일단 제공을 하죠. separator, 컴마와 띄어쓰기 문자, 스페이스 문자 같이 한번 넣어서 깔끔하게 한번 배열의 내용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55, 66이 배열 A의 사이즈 이만큼 들어있다는 게 나오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요거를 적용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지금 봤던 어떤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배열 전용, 배열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법은 아니고요. 상당히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배열용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한번 배열을 보시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저희 내용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약간 아직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A로 시작하면 이렇게 array of라는 어떤 함수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이 array of 함수는요, 여러분들, 뭔가 여기다가 가로 안에다가 배열의 요소를 쭉 나열만 하면요. 엔게든 개수 제한 없이 쭉 컴마로써 나열만 해주시면은 그냥 만들어지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다가 엘리먼츠라고 갑자기 네임이 나오죠. 이름이. 네, 바나나. 네, 어떤 과일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뭐 애플 정도. 아, 오렌지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ORANG. 자, 오렌지. 자, 바나나, 사과, 오렌지를 가진 어떤 문자열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F1은요 문자열 배열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다 타입 제한도 사실 할수 있죠. 타입 제한이 아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해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을
것처럼 일단 보이죠, 아직은요. 그래서 문자열로 제한된 요소 바나나, 애플, 오렌지를 가진 이런 F1이 만들어집니다. 이 어레이 여부는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렇게 어레이인데 타입 제한된 어레이를 리턴해주는 어떤 함수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면 뻔이니까요, 펑션.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여부라는 뭔가 간략화된 편리 함수를 표준 라벨 함수 중에서 어레이가 뿅 F1에 만들어집니다, 쉽게.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근데 아직 어렵더라도 표준식으로 아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어레이인데 또 타입 제한을 하죠. 예, 스트링으로 타입 제한을 타입 제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입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어레이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3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초기화를 이렇게 함수 람다식이죠. 어렵죠. 예, 밑줄 문자 열로.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죠. 큰 따옴표니까요. 밑줄 문자열로 초기화된 어레이를 이렇게 세 개의 요소를 갖는 만들어봤습니다. F1, F2죠. F1도 사이즈가 3이겠죠? 바나나, 애플, 오렌지. F2도 사이즈가 3입니다. 밑줄 세 개, 문자열. 둘이 합치면 6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해보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좀 약간 신기한 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FRUIT, 프루츠죠? 예, 프루츠 어레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F1과 F2를 그냥 마치 덧셈처럼 플러스라고 해주면요. 정말로 배열이 두 개가 붙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붙어버려요. 예. 요두 번째 배열은 우리가 밑줄, 밑줄, 밑줄인데요. 좀 약간 이상하죠? 자, set이라는 함수. 혹은 우리가 이렇게 꺽쇠 해서 0, 1, 2니까 세 개의 요소죠? F2가요. 마지막은 뭐예요?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여기다가 2라고 하면 요두 번째 배열의 마지막 요소죠. 마지막 요소가 밑줄 문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플럼 자두인가요? 아닌가? 자, 자두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F1과 F2를 더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걔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찍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츠죠. 네, 프루츠 어레이 밑에 있네요. 프루츠 어레이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네, 조인 투 스트링 쓴게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마랑 스페이스를 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나, 애플, 오렌지에다가 자두만 끝에 추가한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바나나, 애플, 오렌지는 F1 거고요. 여기 밑줄 밑줄 플럼은 여기 플럼 하나 들어갔죠, 셋으로. 이게 바로 F2죠. 두 개가 더해져서 앞에 거에 끝나는 오렌지 다음에 뒤에 거에 처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건 사이즈 6이겠죠, 프로처 어레이는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알아두시고요. 이건 아직 연산자까지 배워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가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함수죠, 이거 사실. 플러스를 제가 눌러볼까요, 이렇게? 자, 아직 어렵습니다. 우리가 확장과 연산자 오버로딩까지 배워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플러스라는 뭔가 함수화되어 있습니다. 배열들을 더하는 거죠. 확장 연산자 함수라고 보이는데요. 아직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배열 두 개가 더해졌죠. 그냥 쓰기에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법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까지 이해한다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일단 쓰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2라는 요 숫자가 좀 의미하는 걸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바꿔보겠습니다. 2라는 것은 사실 F2라는 배열의 마지막이었죠?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마지막은 우리가 사실 사이즈. 무슨 사이즈죠? F2라는 배열의 요소의 개수 사이즈죠? 3입니다, 3. 3에서 1뺀 거죠. 맞습니다. 예. 사이즈보다 1 작은 게 마지막 요소의 순서 번호죠? 맨 마지막 번호. 그래서 사이즈의 1을 뺀다면, 사이즈에 1을 뺀다면 그게 사실 요 2랑 같죠. 저렇게 숫자 2를 주는 것보다는요, 뭔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사이즈 마이너스 1로 하는 게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는 상수화돼서 고칠 수 없는데 얘 사이즈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자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사실 이 방법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사이즈 마이너스 1. 만약에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면, 네. 아까 예외가 또 발생했어. 아까 인덱스 벗어난다는 게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코트린에서는 좀 재미난 거를 하나 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장 프로퍼티,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볼까요, 잠깐? F2의 L이라고 들으면요, 레스트 마지막 인덱스라는 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죠, 이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인덱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last plu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결과는 좀 전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last plum이라고 나오죠? 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ize minus 1이 사실 last index라는 확정 프로퍼티랑 같은 게 배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틀리는 좀 편의성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함수나 어떤 프로퍼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값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사실 요거는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표현법으로도 우리가 다시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여러분들,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수를 좀 깊게 가면 저희가 배울 건데요.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array of라고 하는 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써가지고 배열을 만든다고 했죠. 자, 여기다 타입 제한을 우리가 이렇게 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나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바나나, 애플, 오렌지처럼. 근데 다른 배열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또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배열을 이용해서 또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F1에 있는 배열과 F2에 있는 배열의 내용을 그냥 연이어서 쭉 붙여서 넣고 싶어 할때 어떻게 쓸까요? 네,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면은 그 F1, F2 각각 배열의 내용이 여기에 가변을 싹 들어가서 마치 붙여주는 효과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돌아갑니다, 이거. 자, 이 별표는 여러분들 우리가 스프레드 연산자라고 많이 이렇게 불립니다. 스프레드, 네, 펼침 연산자라고 합니다. 요거 요거 코틀린 공식 문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건 배우기 있습니다. 좀 어렵죠, 아직은요. 그래서 펼침 연산자 간혹 보게 되면은 아 이게 그거였나 이렇게 기억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찍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더 배열은 나갑니다. 자, 또 많이 쓰이는 어떤 이런 표준 배열 함수 중에서요, 저희가 한번 null을 좀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array of nulls라는 게 있습니다. 타입 제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 문자열로 일단 해보죠. 문자열을 넣을 수 있는 배열인데, array of nulls로 한 다음에 특정한 숫자를 넣게 되면요, 그세 개의 사이즈만큼의 어떤 배열을 만들어내는데 초기에 하는 게 필요가 없죠. 여기에 흔히 뭐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했는데 요게 필요 없어집니다. 뭐냐면 초기에는 무조건 널로 알아서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얘랑 뭔가 흡사해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널로 초기하는 거. 근데 이렇게 쓸 필요 없이 array of nulls라는 표준 함수를 사용하면은 널로 초기화된 사이즈 3짜리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array t의 nullable 타입으로 뭔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t가 여기서는 우리가 스트링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가볼까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array t라는 타입의 nullable라는 걸 리턴하고 있죠. 이렇게 array of nulls는 함수가요. 그래서 사실 요거랑 우리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거겠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찍어보면요, 여러분들 2의 값을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것을 한번 찍어보면요, 뭔가 이런 식으로 널이라고 2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네, 널로 초기화된 함수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뭐 empty array라는 이런 함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array of nulls가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간략하게 좀 빠르게 제가 몇 가지 다른 어떤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array builder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어 영문자로 된 문자 array는요, character array of라고 합니다. 위에 보이는 array of나 array of nulls랑 비슷하죠? 이렇게. 근데 맨 앞에가 소문자고 대문자 대문자에서 어떤 낙타 캐물 타입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로형 우리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기본형. 자, 정수 계열 4개, 실수 계열 2개랑 차로 불리니 이런 식으로 8개의 어떤 빌더 함수들이 제공됩니다. char array of, short array of, byte array of, int array of, long array of, float array of, double array of, boolean array of까지가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렇게도 이미 만들어집니다. 비어있는 char형 배열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다가도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식의 어떤 컴마, 컴마, 컴마로 여러분들 나열만 하시면 그냥 됩니다.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되게 빠르게 배열을
기본 타입으로 빠르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예. ABCDE까지 어떤 배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차르 어레이라는 이런 배열 빌더 클래스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배열 빌더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대문자 C예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어레이 클래스랑은 다릅니다. 나중에 우리 추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라이스즈 한번 가격이니까 뭐 정수겠죠. int array of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나열할 수가 있겠죠. 네, int array가 만들어질 겁니다. 숏이나 바이트 롱도 있겠죠. 그 다음 저희가 어떤 온도 같은 거는 템퍼러처니까 템프스를 그냥 하고요. 플로트나 더블이 있겠죠. 네, 3.14F라든가 3.2F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더블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true false를 우리가 또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true false는 불린이죠. 예, 불린 array of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true false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질 수가 없네요. true false나 아, 이런 것만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 이진, 이항이니까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true false가 이렇게 네 개를 가진 불리언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좀 특이하죠.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널러블 하다면 여기 널도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널러블 하지 않은 불리언 배열에서는 true false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요건 사실 우리가 정식 표현으로 하자면요, 빌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즉 불리언 어레이라고 하는 빌더 클래스가 코틀렛에 제공되는데 사이즈가 4짜리고요. 초기 값이 우리가 여기 함수 람다식에서 true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true false 배열과 비슷하죠,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이거. 여기 false만 다르죠? 이 false 뭐예요? true false 배열의 몇 번째 요소입니까? 0, 1. 즉 1번째니까 두 번째 요소죠. 1번째 0, 1 요소. 요 요소를 펄스로만 해주면요, 똑같습니다. 즉, 얘나, 얘나, 이제, 여기까지 와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불리언 배열이죠. 그래서, 요렇게 좀 빠르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런 것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배열은요, 연속적인 데이터의 나열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컬렉션 리스트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이즈가 있었죠. 요소의 개수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순서 번호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인덱스입니다. 0기반이고요. 전체 요소 개수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가 마지막 인덱스 순서 번호입니다. 레스트 인덱스라는 게 확장 어떤 프로퍼티를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죠. 겟셋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꺽쇠 사용해서 우리가 참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나는 거 확인해 봤고요.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화, 람다식, 뭐, 팩토리 함수 나오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예,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OOP도 배우시고, 우리 장에서, 그 다음에, 함수, 람다, 예,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셔야지만 자세히 이해가 가십니다. 자, 배열 빌더 클래스라는 게 있죠? 이렇게 8가지가 예, 제공되는데,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이렇게 또 제공되고 있어서 편리하게 배열을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